자, 제 말 좀 들어봐요. 싱크대 상부에 있는 구멍에는 여러 가지 숨겨진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로, 혹시라도 수도꼭지를 잠그는 걸 잊은 사람이 있다면 물이 넘치지 않게 하고 욕실은 물바다가 되지 않게 하죠. 두 번째로, 물이 내려가는 데 도움이 되는 공기의 탈출구를 제공하여 그 덕에 물이 더 빨리 빠지게 해주죠. 컨버스 신발에 있는 저 두 개의 구멍은 발냄새를 빼내기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모든 운동선수에게 통기성은 중요하죠. 두 번째 이유로, 선수들은 발에 더 꼭 맞게 하기 위해 이 구멍을 통해 신발끈을 묶어요. 도넛 가운데에 뚫린 구멍은 도넛의 O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또 잘 잡도록 디자인된 것도 아니죠. 그러면 편리하긴 하겠지만요. 사실 대량 제빵을 할 때 고르게 요리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죠. 대부분의 금속 지퍼에는 바지 지퍼가 열렸을 때와 같은 당황스러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숨겨진 잠금새가 있어요. 이런 지퍼 손잡이를 위쪽으로 올려놓지 마세요. 아래로 내리면 저절로 잠기거든요. 손잡이 밑에 숨겨져 있는 작은 홈들 덕분이죠. 거의 모든 공중화장실에는 바닥과 문 사이에 넓은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사생활 보호가 없게 만들어진 이유는 사실 사생활과 안락함을 최소화함으로써 사람들이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게 하고 대기 줄이 없게 하기 위해서죠. 또 청소하기가 더 쉽고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더 안전해요. 상한 우유는 대부분의 음식이 상할 때처럼 가스를 배출해요. 전형적인 플라스틱 우유통 한쪽 면에는 오목한 모양이 있죠. 그래서 그 안에 가스가 팽창하면 우유통도 팽창하고 오목한 모양이 볼록해지죠. 또 나중을 위해 우유를 좀 저장해서 얼리고 싶다면 우유가 고체가 될 때 우유통도 팽창해서 안의 공간을 더 확보해주죠. 차의 머리받침대는 편안함, 분리 가능한 머리받침대는 안전을 위한 거예요. 시트에서 머리받침대를 빼면 두 개의 꽤 튼튼한 막대가 보여요. 만약 차 안에 갇히거나 잠기게 되면 이 막대로 창문을 부숴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목욕 거품은 단지 재미나 좋은 냄새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온도 또한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죠. 거품은 물을 따뜻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에 목욕을 더 오래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아크릴 욕조에서만 효과가 있어요. 금속으로 만들어진 욕조는 어느 쪽이든 열을 빨리 잃어요. 많은 컵과 머그잔 바닥에는 의도적인 작은 홈이 있어요. 이것은 식기세척기용으로 디자인되었어요. 홈들은 물을 흐르게 하고 꺼낼 때 물이 발 위로 쏟아지지 않게 해주죠. 또한 그 홈들은 공기를 순환하게 해서 차가 엄청 뜨거워도 컵에 금이 가지 않게 해주죠. 거의 모든 줄자는 끝에 작은 구멍이 있는 금속 끝이 있어요. 이 구멍을 이용해서 못이나 나사에 걸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가끔 이 끝에는 한쪽 가장자리를 따라 날카롭게 줄로 된 게 있어요. 연필을 사용하지 않고 표시를 하고 싶을 때 유용하죠. 문 손잡이가 대개 노쇠, 청동 또는 다른 구리압금으로 만들어진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항균 효과가 있어서 미생물이 퍼지는 것을 막아주죠. 다양한 해로운 세균을 꽤 빨리 제거해요. 몇 시간 안에 말이죠. 그래도 손 씻는 것은 잊지 마세요. 식료품 카트에 고리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잠바를 카트 안 감자와 양파 옆에다가 넣어 놔두고 싶진 않잖아요. 고리에 거세요. 이 고리 같은 것은 카트를 더 잘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줘요. 카트에는 또한 아주 편리한 망이 있어요. 카트가 가득 차면 추가 구매를 위해 망을 들어 바퀴 위 수평으로 있는 막대와 망의 고리에 장바구니를 연결하면 돼요. 연고 마개에 뾰족한 것도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죠. 대부분의 튜브는 보통 호일로 밀봉되어 있고 손톱과 안녕할 준비가 되지 않은 한 손가락으로 여는 것은 피하는 게 좋아요. 가장 안전하게 밀봉된 튜브도 이 뾰족한 걸로 쉽게 열려요. 화장솜팩에는 저런 끈이 달려 있어서 편리하게 화장실 고리에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아니요. 매번 풀고 다시 조이고 할 필요가 없어요. 팩 밑을 보세요. 절취선이 있죠? 선을 따라 뜯고 이제 화장솜을 뽑았어도 돼요. 만약 여러분이 닌텐도 카트리지를 맛보길 시도해본 적이 있다면 알죠? 토 나오는 맛이고 입엔 시큼한 뒷맛이 남죠. 그것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 가장 역겨운 맛인 데나토늄 벤조산염으로 덮여 있어요. 사실 이 맛은 일종의 숨겨진 기능인데 사람들이 그 카트리지를 삼키는 걸 막아주죠. 실리카겔은 여러분이 구매한 가방, 신발, 그리고 다양한 많은 것에서 종종 발견될 수 있어요.
버리지 마세요. 이것은 과도한 수분을 흡수하니까 신발이 좀 젖었다 싶으면 그냥 실리카겔 봉지를 넣으세요. 에스컬레이터 솔은 신발을 깨끗이 닦거나 광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한 거죠. 솔은 여러분을 가장자리로 오지 못하게 해서 긴 코트나 부츠컷 청바지가 계단에 끼지 않게 해줘요. 동전의 거친 가장자리는 단지 디자인이 아닙니다. 동전은 자신들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귀금속으로 만들어지곤 했어요. 사람들은 가장자리를 깎아서 깎은 동전을 똑같은 가치로 쓰고 가장자리는 녹여서 새 동전을 만들었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 화폐 주주자들은 패턴을 더해서 그 동전을 전에 깎았는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했어요. 자물쇠 바닥에 있는 작은 구멍 본 적 있나요? 이것의 숨겨진 기능은 녹슬지 않게 물을 빼내는 거예요. 자물쇠에 기름칠하기 가장 편리한 곳이기도 하죠. 거기에 기름 한 방울이면 열고 잠그기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병목이 긴 데엔 이유가 있어요. 차가운 음료를 즐기고 싶다면 병이 아니라 병목을 잡으세요. 예쁜 잔도 마찬가지예요. 손잡이 부분이 음료가 따뜻해지는 걸 막아줘요. 그러니 똑바로 잡으세요. 공책의 여백은 노트 필기를 위한 남은 여유 공간이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은 공책을 보호하기 위해 이걸 발명했어요. 사람들은 쥐와 함께 살곤 했었는데 이 쥐들은 종이를 포함해 보이는 모든 걸 갉아먹는 걸 좋아하죠. 하지만 쥐는 여백에 남은 공간보다 더 많이는 먹을 순 없었어요. 전자레인지 위에 있는 저 검은 망은 그저 화려한 장식품이 아니에요. 이것은 패러데이 보호막이며 전자파가 전자레인지에서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죠. 또 가열 속도를 높여줘서 어제 남은 음식을 더 빨리 먹을 수 있죠. 또 전화 신호를 차단할 수 있으니 만약 전화가 많이 오는 것에 지쳤다면 폰을 전자레인지에 넣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돌리진 마세요. 모든 틱택통은 열 때마다 틱택이 하나씩 나오게 설계되어 있죠. 뚜껑은 민트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통을 뒤집어서 부드럽게 흔들고 천천히 열면 뚜껑 홈 사이에 민트 하나만 들어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통을 그냥 열어서 다섯 개나 그 이상의 민트가 여러분 입에 떨어질 때까지 흔들었다면 지금까지 틱택을 잘못 먹고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비행기 창문에 있는 그 작은 구멍들은 기내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 설계된 거예요. 또 기온이 오르내릴 때 창문에 김이 서리는 것을 막아줘요. 근데 비행기 창문이 둥근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압력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변형되지 않거든요. 칫솔의 푸른 솔은 사실 칫솔을 갈아야 할 때가 되었음을 나타내주는 표시예요. 솔이 물에 닿으면 파란색, 다른 뭐든 간에 색소가 희미해지는데 더 많이 사용할수록 색은 더 희미해지죠. 통에 있는 세 개의 손잡이는 두 사람이 이걸 쉽게 들고 다니면서 연료를 고르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가스통에는 종종 가스를 붓기 전에 열어야 할 뚜껑이 있는 두 번째 구멍이 있어요. 공기 통로로 쏟아져 나오는 걸 막을 수 있으니 연료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죠. 백미러의 탭에는 기능이 있어요. 방향제, 복슬복슬한 주사위 한 쌍, 졸업식 테슬, 그리고 기타 유용한 물건을 걸 때 쓰죠. 하지만 사실 낮과 밤 모드로 바꿔주는 스위치예요. 뒷차의 눈부신 빛도 막아주죠. 저 자동차 빛이 여러분 눈을 멀게 할 수 있어요.